마라톤 대회. 안녕하세요. 키즈 빌리지 어린이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이노 구조대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다이노 구조대를 불러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출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이번 우승자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옆에는 1회 대회 우승자인 에밀리 할아버지께서 해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셔, 에밀리 할애비요. 네, 까칠하시기로 유명하신 에밀리 할아버지의 짧은 소개였습니다. 뭐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달리는 걸 보니까 나도 달리고 싶다. 참으셔, 네가 끼면 반칙이니까. 아이들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니까 잘 지켜봐야 돼. 피카스, 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달려? 우리 펭귄들은 다리가 짧아서 발이 꼬이면 넘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나 먼저 가볼게. 피카스, 안녕. 안녕. 피카스, 안녕. 먼저 갈게. 이제 슬슬 선수들 사이가 벌어지고 있네요. 예상대로 다리가 제일 짧은 펭귄 피카스가 꼴찌군요. 에밀리 할아버지, 역시 타고난 몸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뭐가 어쩔 수 없어. 시합은 끝까지 봐야 하는 거지.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도 흩어져서 아이들을 지켜주도록 하자. 난 앞으로 갈게. 그래! 넘어져서 다쳤구나. 괜찮아, 내가 금방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다